안녕하세요. 다만들 아빠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집에 있는 제품 분전수 줄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, 입장이 그 상당히 큽니다. 거의 제 손바닥만 한데,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여러분들께 분전수 이제 번식하는 방법을 그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근데 분전수 방법,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. 입장을 떼서 이제 물에 꽂아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, 이제 물꽂이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물꽂이하고 그다음에 흙꽂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그 진행에 앞서 제가 그 예전에 그 물에다 꽂아 놓은 건데, 잘 보이시나? 줄기채 통째로 이제 꽂아 놓은 거예요. 근데 뿌리하고 이제 부분이 그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, 이게 물꽂이가 입장보다는 그 줄기를 좀 포함해서 하게 되면 더 잘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줄기를 포함해서 자르는 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분전수를 그 번식하기 편하게 그 잘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그 줄기를 포함해서 잎 두장 이렇게 갈매기 모양 같죠?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했을 때 상당히 그 뿌리가 잘 내려요. 얘도 이렇게 잘랐어요. 이 줄기도 식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줄기도 이렇게 하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애들은 그 줄기를 그 반으로 잘랐어요. 일단 그 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잘라봤어요. 줄기를 이제 반으로 갈른 거, 그 다음에 뭐 줄기채 있는 거, 그리고 잎 두 장에 이제 갈매기 모양. 예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잎 두 장 있고 이렇게 줄기로 포함해서 자른 게 구근이 상당히 크고 뿌리가 튼실하게 내렸어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 줄기를 포함해서 잘라주시면 돼요. 이런 것은 반으로도 갈라버려도 되고요. 이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심으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물꽂이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. 그냥 여기다가 컵에다가 물을 담궈서 꽂기만 하면 되는 거. 끝이죠? 끝. 물꽂이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, 이거 줄기도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이제 뿌리가 내려요.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, 이것도 물에 담그세요. 얘들은, 두 장에 그 줄기만 있는 건데, 이것은 줄기가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. 이 화분에다 한번 두겠습니다.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. 꽃꽂이는
처음에 물을 한번 주고, 나중에 한뭐 20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. 흙꽂이는 수분만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주변 정리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운전수 물꽂이하고 이제 흙꽂이하는 방법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. 제가 그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뭘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게좀 상당히 어색해요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분자수 이제 자식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이제 한 3개월 정도 후에 물꽂이한 거랑 흙꽂이한 거랑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만들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